안녕하세요 여러분. 뿅. 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하시는 분들 손, 발. 저는 유딩 때부터 독립적으로 혼자 잠을 잤는데요. 아직도 기억납니다. 새벽 4시가 돼도 애가 잠을 안 자. 눈이 말똥말똥해. 근데 서른이 넘은 지금도 저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. 여러분, 인간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엔 잠을 자는 게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나마 좀 저의 불면증을 개선시켜준 아이템들을 소개해볼 건데요.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마지막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뿅. 첫 번째로 소개할 불면증 꿀템은요, 바로 바디워시입니다. 제가 요즘 바디랑 얼굴까지 가볍게 세안하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인데요. 랩코스 슈퍼 아답토젠 페이스 투 바디 폼바스. 랩코스야 뭐 말해 뭐해. 일단 이브 프랑스 비건 인증 탕탕 받았기 때문에 비건 뷰티 좋아하시는 분들의 눈도장 찍었고요. 일단 바디워시는 다른 건 모르겠고 향이 좋아야 됩니다. 이 랩코스 바디워시는 천연 허브 향이 나는데요. 바로 슈퍼 아답토젠이라는 랩코스의 독자적인 항스트레스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. 아답토젠은 스트레스나 불안, 피로로부터 저항력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인데요. 그만큼 밖에서 지친 피부 스트레스를 케어하는 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써보시면 진짜 숲에 와있는 듯한 싱그러운 향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. 우리 할미들 등산 가면 알죠? 풀 냄새, 나무 냄새, 그리고 선샤인의 새는 쨍쨍. 이제 이 할미는 자연이 좋더라. 정말 밖에서 치이고 짜증났던 하루를 힐링시켜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은 마카, 폴리바질이 함유된 슈퍼 아답토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 집중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반 바디워시는 뭐 꽃향이 나거나 보습해주는 정도인데 이 제품은 피부를 푹 쉴 수 있게 해주고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니까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제가 가끔 일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열받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거든요. 반신욕 해주고 이 제품으로 마무리해주면 안 쓴 것보다는 확실히 잠을 더 잘 자는 것 같아요. 이 슈퍼 아답토젠 바디라인은 바디워시와 로션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. 두 제품 모두 조합이 최고입니다. 약산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미니 꿀잠 키트와 같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구성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.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. 다음 제품은요, 제가 반신욕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인생 입욕제를 소개합니다. 바로 유노하나 온천 입욕제인데요. 컬러 무지갯빛 휘황찬란 똥꼬슈하는 베스밤에서 졸업해버린 이 할미는 이제 온천 입욕제가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실제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야 할 맛이 납니다. 제 몸이 굳어가고 있어요. 제가 요즘 춤도 배우고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 온몸의 근육이 분리되고 있는데요. 이 유노하나 입욕제로 요즘 힐링타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. 일본의 유명 온천도시 벳부에서 300여 년간 전해진 비법을 따라 제작된 미네랄 온천 입욕제인데요. 무엇보다 이 제품은 천연 미네랄로 제작기간이 무려 100일이라고 해요. 이 제품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이 모두 쓸 수 있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방사능 검사까지 완료한 제품, 안심하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. 색은 살짝 형광이 도는 노란색으로 워터파크나 온천 가면 이벤트탕에 풀어져 있는 색이랑 비슷하심. 요거는 안전한 색소를 사용하였는데 굳이 색소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 예쁘긴 해요. 제가 최근까지는 베스솔트를 즐겨 썼었는데 베스솔트는 항균 효과가 뛰어난 대신 좀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. 유노하나 파우더는 피부에 영양은 물론이거니와 결 케어까지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야, 이걸로 반신욕 하고 나면 그날의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? 자기 전에 피부를 만져보면 기분이 좋거든요? 다음은 제가 시너지 오일에 관심이 생겨서 집에서 요즘 사용하는 제품인데요. 아로마티카 슬립 타이트 시너지 오일이에요. 에너지 오일, 시너지 오일 같은 제품들은 이 관리받으러 스파에 가면 관리사분들이 마지막에 한두 방울씩 톡톡 두드려주시잖아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루 종일 은은하게 향이 나고 잠을 잘 때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. 저는 지금 소개한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슬립 타이트를 가장 즐겼습니다. 시너지 오일이 뭐죠?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시너지 오일은 두 가지 이상의 단일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한 가지의 에센셜 오일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제작한 것이 바로 시너지 오일입니다. 이 슬립 타이트의 경우 라벤더 오일, 마조람 오일, 스윗 오렌지 오일, 라반딘 오일, 그리고 샌달우드 오일을 블렌딩하여 제작했어요. 심신의 안정과 불안을 잠재우고 안락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족욕이나 목욕할 때 몇 방울 떨어뜨려 주셔도 되고요. 저는 보통 자기 전에 그냥 한두 방울 목 뒤편이나 손목 이런 데 발라주고 있어요. 저는 아로마티카랑 피몽쉐라는 브랜드를 가장 즐겨 쓰고요. 피몽쉐에서는 러빙미라는 오일도 제가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. 로즈 향인데 향도 굉장히 좋고 제가 자기 전에 썼을 때 효과를 좀 봤어서 이 두 가지 제품을 강추합니다.
다음 소개할 제품은요, 가격에 비해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바디 스프레이입니다. 마르마르디의 히노끼를 소개할게요. 이 브랜드에서 히노끼는 핸드워시도 있고 바디 스프레이도 있고 핸드크림 등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서 본인 스타일대로 골라 쓰실 수 있고요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향이 정말 숲속의 온천 그 자체랄까? 참나무 향에 부드러운 장미 잎을 띄운 느낌. 너무 쓴 나무향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은은한 숲속 나무향을 깔고 있으면서 살짝 꽃향도 나는 진짜 고급스러운 향이고요. 가격 대비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데오도 컴플렉스와 PHA 컴플렉스도 함유되어 있는데요. 내 몸의 불쾌한 체취나 그리고 분비물을 좀 억제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대신 체취를 덮을 만큼 살짝 향이 강하기 때문에 난 은은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. 토코페롤, 판테놀과 같은 보습 성분들도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라서 뿌려주면 좀 상당히 보습감도 있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사용해주시면 아주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! 마지막은 식품인데요. 사실 잠 잘 자게 도와준다 하는 영양제나 식품들이 정말 많잖아요. 제가 다른 식품들도 먹어보고 먹이업 영양제들도 많이 챙겨 먹어봤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효과를 느꼈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짜잔! 바로 타트 체리입니다. 솔직히 조금 시기는 해요. 너무 신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맛 새콤달콤? 착한 습관에서 나온 타트 체리인데요. 타트 체리, 배, 정제수만 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화학 첨가물이 없다는 거. 설탕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량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. 비타민 12종에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의약품 말고 이렇게 천연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 중엔 타트 체리가 영양면에서도 멜라토닌 함량도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이것도 사바사라서 효과가 어떤 분들은 먹어도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수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는 타트 체리가 좀 편하기도 하고 실제로 섭취를 꾸준히 했을 때도 잠을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. 물론 느낌이에요. 플라시보일 수도 있다는 거. 제가 올영 온라인몰에서 또 사려고 보니까 품절이 떠있더라고요.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. 자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제품 없을까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주의사항, 에센셜 오일이나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낮에 섭취를 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패턴이 꼬일 수가 있어요. 밤에 잠은 잘 자는데 낮에도 패턴이 오락가락해지면서 좀 졸리거나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럴 거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아까 타트 체리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섭취해주시는 건 괜찮지만 막 테스트해본다고 낮에 벌컥벌컥 마시거나 하시면 저처럼 패턴이 좀 꼬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꿀잠 주무시길 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